오틀리엔 수도원의 총아빠스를 역임하셨고 2000년부터 16년 동안 전체 베네딕도회를 대표하는 수석 아빠스를 역임한 노트켈 볼프 아빠스님을 추모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37세의 아빠스로 선출되어 오틀리엔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체 베네딕도회를 위하여 40년 동안 크나큰 봉사를 하신 노트켈 아빠스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들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주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을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셨으니 저희도 세상을 떠난 노트켈 아빠스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굳건한 희망을 지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거니르리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니르리라 주님을 나는 사랑하노라 당신께서는 내 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제가 당신을 부르던 그날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셨으미로다. 나는 거니르리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니르리라. 죽음의 올가미가 저를 태우고 지옥의 올무가 저를 덮쳐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있었노라. 저는 당신 이름 부르며 빌었노라. 주님이 목숨 살려주소서 하고 나는 거니르리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니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고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을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이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노트켈 아빠 스님은 2016년에 로마의 수석 아파트 임기를 마치신 다음에 자신의 수도원인 오틸리엔 수도원으로 돌아오셔서 40년 만에 평범한 수도자의 삶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안에 지내시면서 시간을 정해서 오틸리엔 수도원 선교 박물관 가이드를 하시면서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고 피정 지도와 강연, 글쓰기를 하시면서 활발하게 사셨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신자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베네딕토 성인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례 길에 나섰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바로 독일로 돌아오셨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그곳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향년 84세입니다. 장례미사는 지난 토요일 4월 6일에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아파스들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아파스들이 참석할 수 있었고 이탈리아에서 온 아파스들도 장례미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오틸리엔 수도원이 속한 아우크스부르크 교구 출신이었고 그리고 오틸리엔 수도원의 그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 생활을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틸리엔 수도원이 노트켈 아빠스님에게는 하나의 집과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켈 아빠스님이 신학을 그리고 철학을 공부를 시작했던 1962년은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변화와 새 신의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독일 수도원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로마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37세의 아빠스로 선출되어서는 전체 오틸리아 연합회를 대표하는 아빠스로서 자신의 수도원과 연합회를 위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독일 수도원들은 자신들만 선교사를 파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노트켈 아빠스님은 선교지의 형제들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촉진하였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필리핀의 디고스 수도원을 설립할 때 거기에는 독일인 선교사들뿐만 아니고 필리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수도원의 펠릭스 수사님과 루도비코 수사님이 설립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자이르, 우간다, 토고, 필리핀, 중국 등의 새로운 수도회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종교 간 대화에도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병원을 설립할 때도 깊이 관여하셨습니다.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 이문희 대주교님, 김남수 주교님, 그리고 우리 수도원이 함께 북한의 병원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노트켈 아빠 스님이 대표자가 되었고 20년 넘게 그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베네딕토 회 전체를 대표하는 수석 아빠스로 선출되어 16년 동안 봉사하셨습니다. 아빠스 선출회 이렇게 보니까 100년이 넘은 로마의 성 안셀모 수도원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였고 그리고 대학교 시설을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스 재임 16년 동안은 항상 안셀모 수도원을 새롭게 바꾸고 대학교 시설을 확충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셀모 설립 100년 만에 안셀모 수도원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그런 행정적인 노력과 어떤 선교적인 열정은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한 13개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국말도 포함됩니다. 그분은 우리말을 이렇게 읽을 수는 있었고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은 우리말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서 우리말로 그렇게 성체를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록밴드하고 같이 전자기타를 치면서 연주를 하였고 그리고 여행 다닐 때마다 플루트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이메일을 보내면 정말 몇 시간 안에 답장을 그렇게 보내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도 형제 누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면 즉시 기도하겠다는 메일이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런 친근하고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선교사로서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노트켈 아빠스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룩하신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노트켈 아빠스님을 움직이게 했던 정말 중요한 그 동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트켈 아빠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뭔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노트겔 볼프 아파스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비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자께서 세우신 사랑의 큰 성사로 하나 되어 저희가 바치는 제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세상을 떠난 노트켈 아빠스가 성자와 함께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기에 저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 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신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부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넛과 수석 아바스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제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래오니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 최송 그레고리오 성가 27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세상을 떠난 노트켈라 바스를 위하여 파스카의 신비를 거행하고 비오니 이 성사로서 빛과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